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의제기는 작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수렴과 심의 의결을 거쳐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했습니다. 서울 14.22, 경기 23.17, 인천 29.32% 등의 상승률을 보였고 전국은 17.2% 상승이었습니다. 지난해 19.05%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었는데 전국에서 접수된 의견은 작년의 19% 수준인 9,300여 건이었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이의 신청권을 재조사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분기 벤처 투자 실적이 2조 800억여 원으로 종전 최대치인 작년 1분기보다 57.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건수, 건당 투자 금액, 피투자 기업수, 기업당 투자 금액도 각각 역대 최대였습니다. 작년보다 모든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했고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유통서비스, 바이오 의료 업종에 전체 투자액의 73.9%가 몰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생산 차질과 러시아 수출 급감 등으로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7분기 만에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승용차 수출액은 109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 줄었습니다.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첫 감소이며 수출 대수도 1년 전보다 8.3% 줄었습니다. 1분기 승용차 수입액은 3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6% 증가한 반면 수입 대수는 3.1% 감소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